몰랐습니다. 제 탓으로 서방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그리 생각하려 했었지만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하니 점점 더 제 탓이 되어버리고 나중엔 저 자신마저 저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제게 왜 저도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걸 알았더라면 저 그리도 자책하진 않았을 텐데. 아시 탓이 아닙니다. 그러니 이제 아시 인생을 사십시오. 저들도 이제 더 이상은 아시 인생에 간섭하지 못할 겁니다. 제가 그림 만들겠습니다, 우느님. 저도 모르게 이름을 송구합니다, 아씨. 아니요. 그렇게 불러주세요. 제 이름으로. 더 이상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. 알겠습니다. 은우님. 저도 앞으로는 의원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.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. 그럼 이제 개수의원에 머물며 의술을 배워보시면 어떻습니까? 은우님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. 거기에 제게는 없는 담력과 눈치까지 있으시니 분명 좋은 의원이 되실 겁니다. 제가 그래도 되는 걸까요? 프라이데이.